안녕하세요, 친구들.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어어,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너무 재미있어서 멈추기 싫어요. 어, 알겠어요. 왜 그래요, 이든? 오, 재채기를 하네요. 감기 걸렸나 봐요. 비가 다행히 멈췄어요. 꼬마 이든, 집에서 빨간색 목도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 걱정하지 마요, 이든. 금방 더 좋게 해줄게요. 고마워요, 꼬마 이든. 이든, 빨리 목도리를 입어요. 춥지 않게요. 벌써 더 좋아 보이네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따뜻한 걸 마시면 더 좋게 돼요. 특별히 목이 아플 때요. 이럴 때는 녹차가 참 좋아요. 꼬마 이든,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떤 차주전자인지 몰라요? 녹차가 필요해요. 어떤 물건이 녹색인지 알아요? 맞아요, 꼬마 이든. 식물이 녹색이에요. 자, 어떤 차주전자가 식물과 같은 색깔이죠? 그래요. 빨리 차를 컵에 부어서 이든에게 가지고 가도록 해요. 자, 안전하고 천천히 가도록 해요. 뜨거운 차를 흘리면 많이 아프니까요. 이든, 아직도 아파요. 바퀴가 아프고 아직도 추워요. 그리고 열병도 걸린 것 같네요. 꼬마 이든, 노란색 약이 열을 내리고 이든을 더 좋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우, 노란색이 어떤 색인지 몰라요? 그럼 노란색 물건을 찾아서 보여줄게요. 맞아요, 꼬마 이든. 해가 노란색이에요. 해와 같은 색깔인 약을 가지고 와요. 어우, 불쌍한 이든. 금방 더 좋아질 거예요. 여기요. 이거를 먹으면 조금 후에 더 좋아질 거예요. 이든을 도와줘서 참 고마워요, 꼬마 이든. 하지만 감기가 났을 때 필요한 약이 하나 더 있어요. 이든, 꼬마 이든, 뭔지 알아요? 좋은 친구가 꽉 안아주는 거예요. 참 좋은 모습이에요, 이든, 꼬마 이든. 자, 이제 몸 조심하고 비 안에서 놀지 말아요. 알겠죠? 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